인터넷 방송인의 집단 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BJ 세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강태 마약 게이트 사건이 점차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양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아프리카 TV의 인기 BJ인 BJ 세아에 대해 지난 8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발표했는데요.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도 세아에 대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관련된 모든 인물들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죠. BJ 세아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유명한 유튜버 겸 BJ인 BJ 김강패로부터 약을 제공받아 지난해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강패는 이미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케타민 등 약을 다수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검거된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 함께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이 사건에는 김강패와 함께 활동했던 아프리카TV 소속사 임직원, 후원자 등 10여 명도 함께 연루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죠. 이런 와중에 BJ 세아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은 사건의 파장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아는 지난 8월 23일 자신의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해 이번 사건과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심경을 털어놓은 바 있죠. 그는 이 사건은 이미 1년 6개월 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했던 내용들이며 과거의 일이 재조명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는 나쁜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과거의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라고 사과했죠. 또한 그는 약 혐의와 관련된 루머를 일축하며 제가 1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이유는 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모발 검사를 언제든지 받아도 자신이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는 언제든지 모발 검사나 소변 검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후로 절대 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죠.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을 두고 네티즌들은 BJ 세아가 거짓말을 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세아가 그런 일을 했다니 정말 실망스럽다. 팬으로서 배신감을 느낀다. 명백하다더니 구속영장은 왜 청구된 거지? 거짓말한 것 같다. 온라인 방송인들의 영향력이 큰 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업계 전반의 정화가 필요하다. 약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다.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BJ 세아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